예천군의회 일로 시끄러운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이 왜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느냐 하는 질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물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봤더니 연수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번 대구 경북 기초의회가 4년간 다녀온 해외 연수는 1,227회, 의원 1명이 평균 3번 갔습니다. 기초의원 400명 가운데 해외 연수를 가지 않은 의원은 대구 5명, 경북 9명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회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4번씩 갔다 왔습니다. 의회마다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체가 아닌 의원 개인이 연수 지역과 일정을 정하는 나홀로 연수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문 지역 의회나 행정기관 교류는 없어 의원 본인들도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유럽은 어떨까 싶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갔고. 그 지역에 있는 의회라든지 뭐 이런 행정기관 방문. 혼자 가니까 그거는 못하죠. 해외 연수 부실뿐 아니라 추태까지 드러나면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연수 목적을 세우고 꼭 봐야 할 사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부터 보고서까지 아주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민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장착을 해서. 놀러 다니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지방의원 해외 연수가 지방의원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부르면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